비비큐 먹어볼까? 크런치 버터 치킨이 너지. 마약 옥수수 맛 치킨이라는데 다른 게 생각나네.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크런치 버터치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BBQ에서 오랜만에 또 신메뉴가 나왔는데 마약옥수수 맛의 치킨이 나왔대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마약옥수수에 약간 빨간색 가루들이 막 뿌려져 있잖아요? 그런 것처럼 뭔가 치즈치즈한 그런 느낌의 치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초코볼도 두 개가 나왔대요. 하나는 리얼 초코볼, 하나는 시솔트 카라멜 초코볼. 그래서 그것도 함께 시켜먹고 이것도 같이 받았거든요. 파인애플과 마요네즈니까 여기 뿌려 먹으라고 준 건가? 한번 먹어보면 알겠죠? 야, 되게 뿌링클스러운 맛인데. 콘소메이징에서 매콤함을 더한 그런 맛인데요. 맛있는데? 이번에 신메뉴가 3개가 나왔거든요. 크런치 버터치킨이랑 뭐 로제치킨 그리고 황홀 콤보 뭐 이렇게 나왔는데, 황금올리브 콤보는 원래 윙봉이 있었는데 거기에 닭다리를 그냥 추가한 메뉴라고 해요. 그래서 걔는 굳이 먹을 필요 없는 것 같고, 로제치킨은 오늘이 출신날인데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크런치 버터만 먹어봤는데 괜찮습니다. 진짜 약간 뿌링클 느낌 나는데 끝맛이 매콤한 맛이 계속 입안에서 맴돌아요. 그래서 깔끔한 느낌을 주네요. 그러면 치즈볼, 얘가 아마 시솔트 카라멜이겠죠? 그 이름 뭐였지? 네모난 박스에 요만하게 들어있는 카라멜 있거든요? 그거 녹인 맛인데요? 그래서 맛있어요. 얘 저번에 먹어본 그 초코치즈볼 아닌가? 뭐가 다르지? 한번 볼게요. 리얼 초코볼 6,000원이라서 기존에 그 쇼콜라볼보다 1,000원이 더 비싸거든요? 개인적인 느낌은 진짜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쇼콜라볼이 조금 더 약간 뭐랄까? 인위적인 초코 향이 좀 많이 났다면 얘는 그것보다는 훨씬 좀 자연스러운 초코 맛이 난다는 거? 그래서 저는 얘는 괜찮네요. 카라멜 먹자. 단짠. 한번 뿌려볼까요? 그게 먹어본 맛인데요? 뭔가 마요네즈를 뿌리니까 더 약간 옥수수 맛이 엄청 강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?
약간 생선가스 하얀색 소스 있잖아요. 거기다 찍어 먹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맛은 얘가 더 있긴 한데 근데 이 소스를 뿌려 먹으니까 아까 매운맛이 계속 맴돈다고 했는데 그게 거의 사라지네. 먹다가 맵다고 느껴지면은 그 소스 찍어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먹다 보니까 왜 이 소스를 주는지 알겠네. 이 소스를 같이 먹는 이 맛이 끌려요. 서로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가 봐. 요즘 반마리 정도로 혼자 먹다 보니까 황홀 느낌 나는 이 튀김옷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후라이드로만 먹을 때는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 뭔가 가루들을 뿌려서 먹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? 잘 먹었습니다. 오늘 BBQ의 신메뉴 크런치 버터치킨 먹어봤는데요. 아, 뿌링클 좋아하시고 콘소메이징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것도 진짜 높은 확률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뿌링클이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는데 핫뿌링클은 너무 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그리고 콘소메이징에서도 아, 살짝 더 매콤하고 칼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이거 드셔보시면 아마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. 네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